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월요일 우리 시장은 2차 전지 종목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초전도체 테마주, 로봇 테마주 등이 부상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분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달라져가는 시장의 모습에 혼자서는 투자의 갈피를 잡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시장의 박자에 딱딱 맞춘 투자 함께 해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 독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나가 보실 수 있고요. 필승 종목들도 함께 투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 독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이 추천한 필승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장 이수페타시스가 현재 무려 387%의 누적 상승률 기록 중이고요. 다음 종목인 루닛 역시 282%로 세 자릿수 수익률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DX가 248% 돌파해 주었고요. 한미반도체가 누적 수익률 166%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ISC 강하게 올라주면서 149%의 누적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강하게 이기고 있는 필승 종목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누적 상승률 146%를 돌파, 펨트론 133% 누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TFE가 129% 함께 달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성우하이텍이 약 121%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HPSP가 87%가 넘는 수익률 돌파해내고 있는데요.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기자 톡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톡센터에 종목 남겨주시고 가슴 뻥 뚫리는 상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누적 상승률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길 필승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전략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달라진 시장의 맞춤 전략. 김광진 전문가님이 해주시는 시장 분석과 그에 맞는 맞춤 전략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전략은 달라진 시장의 맞춤 전략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기자 투자 선생 김광진 쌤입니다. 오늘 전문가님 모습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머리를 자르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발했습니다. 네, 또 더운 날씨에 또 확 시원해진 모습으로 또 오늘 월요일장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먼저 오늘장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리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우리 시장은 완전히 달라진 네, 그런 시장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서부터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략 그중에 첫 번째 성장주에 투자하라.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던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성장주의 대표 주자인
뭐 IT 업계가 되겠죠. 네이버, 카카오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4.92% 상승하면서 물론 장중에는 더 크게 상승을 했었지만요. 이렇게 성장주의 대표 주자인 네이버 이런 상승 오늘 나와주었습니다. 여기에 또 와이랩 등 웹툰 관련주들도 상승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승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뭐 여기 이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또 유진 로봇 등 이런 로봇주와 그리고 메디프론 그리고 퀀텀 매트릭스 등 치매 관련 치료주, 그러니까 바이오주도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장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개별단 뉴스에서도 당연히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시장의 그런 거시적인 예측 자체를 기반에 두고 이렇게 시장 상황이 변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짚어봤는데요. 또 오늘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을 했던 초전도체 관련주가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에서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던 그런 테마는 역시 초전도체 관련주였습니다. 네. 뭐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등 초전도체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에 다시 재진입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기존에 초전도체주 관련해서 상승 크게 보여줬던 이런 관련주들 외에도 오늘 텔레필드 등 대정화금 뭐 이런 종목들도 초전도체 후보 물질 중에 하나라고 이끌어지는 가돌리늄 관련해서 상한가 또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5% 하락하면서 2580,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20% 하락하면서 898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900포인트가 깨지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런 테마성, 그러니까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이런 지수와는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테마성 이슈로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수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해지 종목으로 더 생각을 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 수급들이 더 많이 쏠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2차 전지, 반도체, 또 바이오 테마가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오늘장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말고도 시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놓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화를 계속 표시해주는 이런 내용들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현대백화점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아직 음영지역, 그러니까 락원 음영지역에 해당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주린이 분들은 조금 매매를 자제하시라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추세선 하나 그어보고 이 아래에서는 음지니까 음지에서는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주린이 분들, 주생아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가 어느 정도 주식의 경력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좀 크게 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30일을 최저점으로 해서 이후에 7월부터 계속 이렇게 상승 나와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상반기에까지는 계속 우하향하던 이런 모습에 지금 백화점주가 우상향으로 지금 바뀌기 시작해서 이번 달,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이렇게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시장의 그런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이어왔던 그런 시장의 모습과 지금 이후의 모습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한 줄로
아니면 한 단락으로 줄여서 얘기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상반기에 한마디로 우리 주식시장이 한마디로 바뀌는 초창기에는 산업재 위주로 제가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요. 그때 이후에 산업재의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이유, 그 이후에 소비재 쪽을 바라보실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재에서 소비주로 한마디로 지금 산업재의 상승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나 소비재도 이제는 상승의 그런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한 종목만 보면 그러니까요. 다른 백화점주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신세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도 한번 길게 보면 계속 이렇게 내려왔다가 마찬가지로 6월 31일 기점으로 다시 이렇게 틀어서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 부분만 더 확대해보면 앞서 봤던 현대백화점보다는 조금 추세 우상향하는 흐름이 좀 약하다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볼 텐데요. 롯데쇼핑 당연히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도 계속 내려오는 모습 보이는데요. 조금 스타트가 늦었습니다. 7월 7일 이후에 이렇게 우상향하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으나 앞에 봤던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보다는 더 약한 모습의 그런 우상향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재 중에서 이렇게 이 세 종목을 본다면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옳을까요? 물론 주린이 분들은 아직 이 세 종목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음영지역, 그러니까 음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양지로 나왔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조금 내가 주식 경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백화점 중에서도 좀 상승 이런 원동력이 큰 현대백화점 더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을 넘어선다면 넘어서고 이 부분이 더 지지가 된다면 더 확실하게 아 이제는 소비재 쪽에 좀 더 시장의 주목이 더 많이 가겠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금리와 연관성이 크겠구나.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 드린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관련 웹툰이라든지 그리고 초전도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마디로 시장의 흐름이 전환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제가 이렇게만 또 얘기 드리면 아 그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산업재 쪽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변화 속에 상승하는 섹터인 소비재 종목들의 차트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테마가 있다면 또 하락하는 섹터와 테마가 있기 마련이죠, 전문가님. 이 부분이 또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섹터 대장주인 에코프로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릴 텐데요. 에코프로 네.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뭐 워낙 자주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언급드리면서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뭐 장중 최고 13%나 이렇게 하락하고 장 마감에도 9.2%나 하락하면서 아 지금 시가총액 28조 원이 넘는 이런 회사가 이런 큰 변동성을 보이는구나 이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직 지금 에코프로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 즉 상승 원동력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추세선 그어놓고 이 부분에서는 조금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 이후에 이 위에 채널을 넘어섰을 때는 분할 매도 계속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즉 코스닥 시장의 이런 지수 자체를 900포인트 아래로 끌어내릴 만큼 이런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너무 한마디로 겁먹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앞으로 어떤 내용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가 뭐 쉽게 얘기 드리면요. MSCI 지수 편입 이 내용에 대한 한마디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MSCI, 그럼 이 MSCI 분기 리뷰는 언제 발표하느냐?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시간으로 발표하겠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8월 11일 오전에 MSCI 분기 리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 부분들이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제가 꺼놓은 이 추세선을 살짝 깨고 내려오더라도 이 근방에서는 지지받을 확률이 크겠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무너진다. 한마디로 시장의 기대가 무너진다. 그럼 조금 더 내려올 확률이 큽니다만 이 부분도 한마디로 저 아래까지 지금 상승 시작한 이 부분까지 내려올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2차 전지의 이런 성장성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다. 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죄로 두드러 맞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마디로 다른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무너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확인은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으로 또 많이 불안해하시는 그런 섹터 하나 더 볼 텐데요. 반도체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역시 초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트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런 음지에서는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 상단 고점 고점을 이은 이 선을 연결했을 때 이 선을 넘었을 때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한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 레벨업 한 부분 충분히 누리다가 지금 여기 이런 부분의 추세선까지 깨고 잠깐 내려왔다가 오늘 뭐 상승은 나왔으나 이렇게 양봉이 나오긴 했으나 이 부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AI 반도체 뭐 HBM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조금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금방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제가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는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삼성전자는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상승 추세선을 넘어서서 지지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SK하이닉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바로 확인은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상승 이후에 뭐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은 다시 봐도 충분히 횡보하는 와중에서도 크게 이런 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 나는 상승할 거야. 상승 모멘텀 아직 쥐고 있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역시 AI 반도체 중에 특히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HBM 메모리 이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마디로 11선을 깨더라도 21선은 깨지 않고 바로 복귀해주고 11선 위로 다시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의 한마디로 흐름이 바뀌고 방향성이 바뀌고 시장의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도 반도체는 아직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 대표주인 한미반도체 한 종목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미반도체도 지금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네, 이런 추세선 잠깐 깨다가도 이 아래 추세선까지는 깨지 않고 이 채널 내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채널에서 위에 올라와서 이 위에 상단 채널 그것을 넘어서면 이제는 다시 역사상 신고가로 올라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횡보하는 모습
와중에서도 거래량은 크게 터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차트만 보고 또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차트만 보고 설명할 수 있느냐 불안해하실 겁니다. 그럼 제가 차트 말고 뉴스로도 더 얘기 드릴 텐데요. 지금 AI 칩 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뉴스 조금만 찾아보셔도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HBM 메모리 외에도 한마디로 비메모리, 그러니까 TSMC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수요가 폭발해서 TSMC가 그 부분을 다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실리콘 반도체 가격을 12%나 인상하는 이런 요인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TSMC에 지금 발주하고 주문해놓은 이런 물량이 지금 얼른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쇼티지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ASE나 M코 같은 그런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 전문 업체까지도 모두 동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징 업체, 첫 번째로는 역시 TSMC, 두 번째로는 ASE, 세 번째로는 M코 등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달려들어도 지금 AI 칩에 대한 이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도 기회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보이는 이런 반도체,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이 있죠. 아직 조커 카드가 남아있다. 그 조커 카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웨이퍼 가격을 TSMC처럼 인상한다라고 내용이 나오면 반도체주는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그런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TSMC의 부족한 물량을 채워넣어서 엔비디아를 넘어서 뭐 그 외에 AMD 측에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뭐 확인되지 않은 뉴스지만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전해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한마디로 AI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호조세, 한마디로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반도체는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의료 AI 분야가 꽤나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역시 미국 시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 취업 관련돼서 이런 고용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고용지표 중에서도 가장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의료 AI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거시적으로도 그리고 미시적으로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장 또 거시적으로 또 미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전문가님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실 마지막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네. 뭐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로 완전 수급 쏠림이 진행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 나도 지금 초전도체 바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논문도 보고 영상도 보고 계속 이런 부분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지금은 시장의 광기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의 광기의 흐름 나올만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아직 초전도체인지 완전도체인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아닌지 여기에 대한 확인은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이 한마디로 이번 달 말까지 샘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큰 상승 다시 나온 것인데요.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대응이 빠르신 그러니까 민한 투자자 같은 분들은 손이 빠르시니까 이런 분들을 충분히 대비하고 빨리빨리 대응하실 수 있지만 조금 주린이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손이 빠르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서 이렇게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여기에 맞춰서 필승 종목도 준비했다는 내용 드리면서 주도 섹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의 필승 전략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필승 전략 정리해봤는데요.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요.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나가 보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의 라곤 기법이 담긴 교육 자료와 또 라곤 검색기까지 한꺼번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1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기자 톡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이죠. 이 기자 톡센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톡센터. 오늘 도착한 종목은요. 포스코 DX입니다. 네, 오늘 이 기자 톡센터에는 포스코 DX가 도착해 있는데요. 사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오늘 닉네임 최지원님께서 매수가 34,800원에 비중 5% 정도로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셨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또 응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포스코 DX 뭐 우리 이 기자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 모두 익숙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매수가 34,800원에 뭐 비중 4.6%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뭐 차트 보면서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4,800원 네 이렇게 제가 가격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사거래를 계속 하락하면서 특히나 오늘까지도 하락을 크게 보이면서 많은 걱정을 하실 겁니다. 특히나 지금 포스코 DX 외에 뭐 다른 삼성의 뭐 삼성 SDS 같은 회사들은 지금 이제 막 상승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포스코 DX는 미리 선제적으로 2차 전지주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와 같이 묶이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정을 보이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한마디로 내가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지금 계산에 넣으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요. 제가 이 부분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마디로 이 부분 지금 7월 11일 그리고 7월 13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 부분까지도 다 안 보셔도 되겠죠. 언제부터 거래량이 터졌나 하나, 둘, 셋, 넷 하나하나 다 셀 필요도 없겠죠. 그냥 이렇게 이평선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총 지금 거래일수를 따지면 약 20일 정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2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일 이평선을 깨고 살짝 내려온, 종가로는 깨고 내려온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이 내일 종가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한 발 물러서서 지금 손절하시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한마디로 위기 관리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해서 얘기드리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 시작했던, 한마디로 이 부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포스코 DX 이 부분, 이 종목을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단가는 지금 20일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 가격 이하로 내려온다면 빠르게 빠르게 손절하는, 손절 물량 때문에라도, 한마디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더 하락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앞으로의, 그러니까 11일까지 이런 부분들이 위로 올라선다, 내려선다 잘 따져보시고 여기서는 좀 빠르게 손절, 아니면 다시 21선을 종가로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홀딩하셔서 더 이후에 다음 주까지도 이런 모습이 이어진다, 한마디로 21선 확실하게 지켜준다라는 확신 생기실 때는 한마디로 조금 더 매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깨질 확률이 지금은 더 크기 때문에 조금 짧게 보시고 손절가 21선 확실히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필승 종목으로 소개됐던 종목인 만큼 전문가님께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21선 지지가 관건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전망이나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기자 톡센터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1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어떤 필승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한국콜마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 필승 전략 시간에 전문가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의 필승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자세한 내용과 또 리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필승. 네,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필승 종목 오늘 한국콜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승 종목 들어가기 전에 잠시 종목 리뷰하고 필승 종목 계속 진행 할게요. 자, 오브젠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지금 네이버 AI 하이퍼클로버 X 출시 관련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한마디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종목들도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그리고 지금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금리 상승기에 오르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 한마디로 이런 산업들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로봇, 바이오 이런 내용들에 더 관심을 보여야 할 때다라는 내용 얘기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PSP, 뭐 반도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뭐 HPSP 같은 경우에도 한미 반도체처럼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사골 필승 종목 중에 하나죠. HPSP 같은 종목들도 이런 상승 나올 때 한마디로 매수 타점 다 잡아볼 때의 기준들은 역시나 이렇게 추세선과 라공기법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실 때도 역시 거래량 보시는 것들을 빼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래량 한마디로 상승할 때의 거래량 그리고 하락할 때의 거래량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조지표를 가지고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왜? 거래량이니까. 거래량은 주가를 선행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조지표들은 좀 내려놓더라도 거래량 관련된 보조지표들은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고요. 물론 저 역시 그런 거래량 관련 보조지표 말고도 뭐 스톡캐스틱이라든지 뭐 RSI라든지 굉장히 많은 보조지표를 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참고 차원에서 보시라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HPSP 이런 내용들 왜 제가 또 이렇게 계속 얘기 드리느냐. 아까 AI 칩들이 지금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 들 때 지금 HPSP 같은 경우에는 TSMC의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죠. 이런 회사들도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얘기 드리기 위해서 HPSP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HBM 계속 주목하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자 포인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포인트 지금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기대감, 자리 이렇게 해서 이기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만 확인해도 우리가 주식 거래하면서 한마디로 매매하면서 크게 다치는 일은 방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익은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 이 부분에 주목하시고요. 특히나 지금 당장 1,000억, 내년에 1,000억, 그리고 내후년에 1,000억 이런 부분들은 돈을 벌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성장하는 매출도 성장, 영업이익도 성장 이런 회사를 주목하셔라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기대감,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자리까지도 보실 때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거래량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중요한 구간을 넘긴 자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매물대 돌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2700 근처에 매물대가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2500에 매물대가 많이 존재한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못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는 방법을 익혀나가실 때도 이런 앞에 매물, 그러니까 종목단에서도 앞에 매물대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이 부분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도 한마디로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렇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매물대가 나오는, 매물이 나오는 이런 물량들은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지만 축소된다. 그 부분들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예상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필승 종목인 한국콜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콜마 대표적인
화장품 ODM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약 CMO 사업이나 뭐 나머지 사업들은 좀 부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뭐 화장품 ODM 사업이다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지금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이런 화장품 회사의 한마디로 속에 내용물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월 달에 화장품 처음 얘기 드릴 때부터 질문 받고 나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내용, 노란톡방 제가 캡처에서도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곤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중국 시장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도 화장품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뭐 후 이런 브랜드가 중국에서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한마디로 그런 브랜드보다는 더 급을 높여서 아예 초상위 명품 브랜드의 그런 화장품을 쓴다든지 아니면 중저가의 브랜드의 화장품을 쓴다든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과거부터 계속 쭉 이어지고 왔습니다. 그런 이어져 오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LG생활건강과 그런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계속 내려앉은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계속 보셔야 될 것은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ODM 사업, OEM 사업을 하는 이런 회사들, 뭐 한국콜마도 있겠고요. 뭐 코스메틱 같은 회사도 있겠고요. 그 외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정도의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자 포인트 첫 번째 이익 보겠습니다. 자, 이익 2023년에 2024년에 그리고 2025년의 모습 보겠습니다. 특히나 올해의 이런 성장폭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예상치 계속 보시겠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보시겠고요. 네, 이런 부분들 흑자전환이 올해를 기점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런 주가 상승 계속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하나 계속 우상향 하는 이런 한마디로 재무제표 이자 포인트의 첫 번째 이익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기대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텐데요. 세계적인 중소형 브랜드 수요 상승 추세에 올라탄 한국의 ODM 업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제 팬데믹, 뭐 아직은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한마디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수요는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도 확인하실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일본에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일본에서 지금 우리나라 수입,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중에 우리나라가 1위에 등극했다. 한마디로 그 이전까지는 프랑스가 계속 일본 수입 화장품 중에 1위를 차지했던 것들을 우리나라가 역전해서 1위를 달성했다라는 내용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K-POP, K-컬처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크게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일본에만 작용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더군다나 중국에서도
자체 브랜드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브랜드에 ODM은 우리 국내 업체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내 ODM 업체에 집중하라라는 얘기를 지난 3월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ODM 사업 매출이 30%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우리나라, 중국, 북미 어느 곳 하나 매출 성장세가 지금 강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하다. 즉, 세계 어디서 화장품이 팔리더라도 한마디로 그 ODM 업체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낮다라는 약점 자체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 이어나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기자 포인트 세 번째 자리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조정 보이다가도 계속 지금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역시나 이런 거래량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이후에 계속 횡보하다가도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왜냐? 계속 잘 팔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잘 팔린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 부분 다 굉장히 앞에 있는 이런 매물대를 넘어섰다라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목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런 매물대를 넘어섰다. 당연히 이만큼 오늘 상승이 나오고 전체적인 화장품 테마가 상승이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눌려줄 수 있는 이런 확률도 있겠죠. 하지만 상승 추세 계속 이어나갈 확률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부분들은 라곤 기법으로 타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해서 안내를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매물대 넘어서고 이제 더 위에 더 볼 수 있는 룸이 존재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에도 필승 종목으로 안내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화장품 저와 같이 투자 이어나가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화장품 OEM 대표 주자 한국 콜마였는데요.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으로 공부해 봤고요. 전문가님께서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 준비해 주신 필승 종목입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는 필승 종목들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의 핵심까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미시적 시각과 거시적 시각이 모두 필요한 때인데요. 필승 전략에서 짚어봤고요. 21선 지지가 관건이 되는 포스코 DX 차트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OEM의 대표 주자, 오늘의 필승 종목은 한국 콜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짚어봤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ODM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